삼성전자가 133조를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어 8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는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AMD, 소니, TSMC, NXP 등과 같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판단하기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인 NXP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2016년에 글로벌 통신 모듈 전문 팹리스 퀄컴이 네덜란드의 NXP 인수에 390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2017년에는 브로드컴이 퀄컴의 적대적 인수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1,3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이 두 개의 딜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요. 퀄컴이 NXP를 인수할까봐 두려운 브로드컴이 아예 퀄컴을 인수하겠다는 거였죠. 이 두 개의 딜은 모두 무산됐는데요. 어쨌든 두 개의 딜을 촉발시킨 동기는 바로 NXP였던 거죠. 퀄컴의 NXP 인수 딜은 미중 무역관계 악화로 중국의 비토를 놓는 바람에 무산이 될 정도로 국가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삼성전자가 NXP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삼성전자는 이를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군침은 돌지만 중국이 쉽사리 합병 승인을 내줄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퀄컴은 NXP 딜이 무산으로 돌아가면서 20억 달러의 중도 해지금만 날렸습니다. NXP는 자율주행 구현에 필수적인 충돌 회피, 차선 변경, 비상 제동 등의 기능을 갖춘 차량용 레이더 및 반도체 전문 설계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에 집중하며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자 IT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는 2022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55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으로 자동차의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분류한 자동화 단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채용되는 반도체 콘텐츠의 가격은 2단계 150달러, 3단계 580달러, 4단계와 5단계의 경우는 86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우디 A8에는 1000개 안팎의 반도체가 탑재됐습니다. 휴대폰에는 평균 10개에서 50개의 반도체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 전장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네덜란드 NXP가 19%를 점유했으며 독일 인피니온, 일본 르네사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장인데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혁신 기술에 따라 언제든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퀄컴의 NXP 인수를 막아준 중국이 고맙기도 하지만 엄청난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NXP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해버린 중국이 미울만도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공급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T와 자동차 업체 간 파트너십이나 인수를 통해 경험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도 반도체와 자동차 회사가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